안녕하세요, 레이티비입니다. 길지만 짧았던 7주간의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가 끝나고 본격적인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가 찾아옵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스케이트 아메리카가 곧 개최될 텐데요. 대회의 일정과 참가 선수들의 기량을 최근 대회를 중심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케이트 아메리카는 10월 20일 금요일부터 22일 일요일까지 미국 텍사스주 알렌에서 개최되며 우리나라와 무려 14시간의 시차가 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월 21일 토요일 08시 30분부터 09시 34분까지 페어쇼트와 09시 53분부터 11시 22분까지 남싱쇼트로 대회가 시작되고 10월 22일 일요일 새벽 04시 3분부터 05시 21분까지 아덴 리듬댄스와 05시 39분부터 06시 55분까지 페어 프리를 08시 16분부터 09시 45분까지 여싱쇼트와 10시 4분부터 11시 51분까지 남싱 프리로 둘째 날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23일 월요일 새벽 03시 15분부터 04시 15분까지 아덴 프리댄스와 05시 3분부터 06시 50분까지 여싱 프리로 경기를 마치고 09시 30분부터 12시까지 갈라로 대회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자다 깨달을 반복해야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악한 시간대지만 그래도 놓칠 수가 없는 엔트리입니다. 일단 대한민국 출전 선수들을 살펴보면 남싱에선 출전 선수가 없고 여싱은 미서영 선수와 유영 선수가, 아이스댄스에서는 이메나 콴예 선수가 출전합니다. 먼저 여싱 선수들부터 알아볼까요?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는 바로 이사보레비토 선수입니다. 물론 루나 핸드릭스 선수보다 최근 점수가 낮지만 핸드릭스 선수는 이번 시즌 참가한 경기가 없고 자신의 안방에서 열리는 대회이다 보니 레비토에게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레비토의 장점은 일단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균일한 가산점, 기복 없는 PCS를 들 수 있습니다. 최근 레벨1 트로피에서 총점 198.79점으로 우승하였고 주력 점프는 트리플 플립입니다. 러츠 엣지가 불안하긴 하지만 점수에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 우승후보는 참가하는 대회마다 늘 포디움에 오르는 루나 핸드릭스 선수입니다. 트리플 룹을 안 뛴다는 약점이 있지만 모든 요소에서 높은 가산점과 PCS를 받고 특히 비점프가 탄탄합니다. 포디움권을 노리는 일본 선수들은 가와베 마나와 요시다 하나 선수가 있습니다. 요시다 선수는 트리플 악셀의 성공 유무가 모든 점수에 영향을 주겠고 가와베 선수는 최근 국내 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기대가 됩니다.
유영 선수는 점수대로 보면 10위권에 있습니다만 네펠라에서 프로그램을 점검한 느낌이라서 어떤 모습을 그랑프리에서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트리플 점프를 들고 올 것인가가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비점프 요소들이 전기량에 가까워지고 있는 게 긍정적입니다. 위서은 선수는 지난 핀란디아 대회에서 쇼트와 프리 모두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점수가 났습니다. 이번 그랑프리에서 실수를 얼마나 줄여서 다시 기량을 끌어올리는가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니나 페트로키나 선수가 앞선 두 대회를 거치며 폼을 되찾고 있고 올 시즌 부상으로 챌린저 대회를 스킵한 앰버 글렌의 기량과 프로그램도 기다려집니다. 그랑프리 데뷔를 하는 치바 모네와 안샹이 클레어 서 선수들이 어떤 변수를 만들어줄지도 기대가 되네요. 남싱은 1등을 비워두고 예상해야 할 정도로 이리아 말리는 선수의 독주가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지난 어텀 클래식에서 쿼드다운 실력을 보여주었고 후반 트리플 악셀 시퀀스까지 너무 쉽게 뛰기 때문에 기술점이 정말 넘사벽이에요. 게다가 홈버프까지 받으면 점수를 얼마까지 줄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 뒤로 사토슝과 케빈 아이모즈, 니카 에가제 선수들이 각축을 벌일 것 같습니다만 사실 다른 선수들에게도 포디움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원래 남싱이란 그런 것이니까요. 먼저 사토슝 선수는 지난 시즌보다 어느 정도 컨디션이 안정화된 듯합니다. 지난 핀란디아 대회에서 큰 실수 없이 마무리해 2위에 올랐고 국내 경기에서도 비슷한 수행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러츠와 플린 모두 엣지골을 받고 있고 가산점과 PCS가 다소 낮은 점이 리스크입니다. 케빈 아이모즈 선수는 시즌 후반에 폼을 올리는 선수라 아직 클린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 대회에서 모두 치명적인 실수를 했고 특히 프리 후반에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얼마나 폼을 올렸을지 궁금합니다.
가장 포디움을 위협할 수 있는 선수들이 미카 에가제와 앤드류 토가셰프, 스테판 고골레프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컨시가 좋은 선수는 미카 에가제 선수로 쇼트와 프리 대부분의 점프를 랜딩에 내긴 합니다. 게다가 점프 퀄리티가 좋다는 것도 장점이죠. 하지만 경쟁 선수들과 비슷한 PCS를 받으려면 빗점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골레프 선수 역시 로또 같던 컨시가 좀 돌아올 조짐이 보입니다. 지난 어텀 클래식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후반 트리플 악셀 시퀀스를 성공해내더군요. 과연 캐남싱의 차세대 에이스가 될 수 있을까요? 앤드류 토가셰프 선수도 쿼드 살코로 구성을 올리며 이번 시즌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쇼트가 인상이 좋은데요. 지난 롬바르디아 대회에서 쇼트는 좋았지만 프리는 다소 불안해 보였습니다. 얼마나 폼을 올렸을지 기대가 됩니다. 두해의 테니스 바실리엑스 선수가 연습에서 쿼드 살코 트리플 토룹을 랜딩에 내던데 과연 들고 올 것인지. 그랑프리에 데뷔하는 요시오카 노조모와 안드레아 노르데베, 블라디미르 리트빈체프 선수들이 얼마나 포텐을 터뜨릴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노르데베 선수의 쇼트와 프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서 꼭 클린을 내길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시니어 데뷔 시즌에 무려 그랑프리 두 곳에서 초청을 받은 이메나 콴예조가 본격적인 시니어 무대에 서는데요. 제가 아덴 알못이라 예상은 못하지만 워낙 막강한 선수들이 나오는 데다가 같이 데뷔하는 무라코바무라징 남매와 비슷한 포지션인 브라운 남매와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랭킹 포인트를 따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도 실수만 안 한다면 두세 팀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조심스레 응원해봅니다. 구독자님들은 어떤 선수를 응원하며 우승을 예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선수들 모두 시즌 초반을 멋지게 시작하길 응원하며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